그런가 하면 종로구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이었던 라도균 의원이 또다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표가 갈리면서 3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야 어렵사리 결정이 났는데요. 부의장 선거 역시 결선까지 가는 투표 끝에 정재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주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선 투표 결과 여사표를 획득한 라도균 의원이 제9대 후반기 서울투표시 정무부의 의장으로 당원 대선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라도균 의원이 선택됐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사봉을 손에 쥐게 된 라도균 의장. 하지만 과정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게 3명이나 의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어느 누구도 과반 이상 득표하지 못했고 결국 3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야 라도균 의원이 6대 5로 김종보 의원을 누르고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참 재밌죠. 9대 들어서 제가 의장 선거만 4번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후보로 이름 올린 건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정재호 의원과 초선 임희자 의원. 여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후보끼리 경쟁이 붙은 겁니다. 역시 누구 하나 과반을 얻지 못하고 3차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정재호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모범적인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라도균 의장님과 함께 모든 게 좀 정상화가 돼서 가자 하는. 9대 종로구의회 남은 2년을 이끌어갈 라도균 의장과 정재호 부의장 모두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상임위원 선출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후반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